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내 영혼 날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침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금으로 말하면 권세 있는 자는 뭐 대통령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대통령이나 사장님이나 리더들을 다 얘기합니다. 통틀어서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을 어쩔 때 보면 독재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독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다 순종해야 할까요? 무조건 다 따라야만 할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권세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보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그렇죠? 여러분들, 다스리는 자는요 악한 일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 지도자 밑에서, 그런 지도자 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돼요.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지도자의 시스템은 잘못된 거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4절에 보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렇죠? 권세 있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선을 베푸는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행했는데 그 지도자도 그 잘못된 일을 같이 행해가지고 같이 나쁜 길로 가면 그 지도자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그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그게 제대로 된 리더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라는 거예요. 리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법이 게이 메리지를
뭐 허락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그 법을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필요가 없는가?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만든 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법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예? 그리고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것을 통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잘못된 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옳은 것은 네. 옳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야죠. 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이 법은 사회를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이다라고 한다면 따라야 될 법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대통령이 밉다고 해서 따라야 될 법마저도 안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좀 있다는 게 우리 양심을 보면 돼요. 아, 이것이 사회를 위한 법이고 맞다라면 따라야죠. 예.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따라야 된다 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6절이에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은 마땅히 뭘 해야 되느냐?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이나 세상에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 법도 잘 지켜야 돼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을 더 잘 내야 합니다. 낼 것은 제대로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존경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리더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경을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성도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회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그 많은 법들 중에서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또 그럴 때 세상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은 것을 하면 존경할 것은 존경을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은 인정해주고
리더로서 존경할 것은 존경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한 세상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른 법이 있다면 지켜야 하고 또 바르게 낼 것은 내야 하고 존경할 것은 존경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 교회가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이 되어서 아 믿는 성도들은 저런 거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리더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 법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따를 줄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금 문제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의 교회 칭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은 세상의 법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를 쓰고 구주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